사실 저 그 쇼미더머니 2에 나왔었죠.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딘딘이 예. 광탈 아니에요. 저 결승전 전까지 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쇼미더머니가 유지됐다고. 아~ 이거 진짜 쇼미더머니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만 유일한 일반인이어서 프로그램 취재에 너무 잘 녹았다. 아 근데 노래는 기억이 안 나고 엄마 카드 썼다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솔직히 딘딘 하면 그거밖에. 엄카 예. 캐릭터가 있었죠. 법카보다 무섭다는 엄카.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되게 욕했거든요. 아 뭐라고요? 부모님 돈. 야 전역한 지 한 달 됐는데 돈이 어디 있냐? 야 지상렬 씨 20대인 줄 알았어 지금. 아니 야 전역한 지 얼마 됐는데 돈이 어디 있냐? 전역한 지 한 달 됐는데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제가 전역하고 한 달 있다가 알바 시작했어요. 파스타 집에서 이제 서빙을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쇼미더머니 나갔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1차가. 그래서 바로 파스타 던져 이거 앞치마 풀고 나왔지. 왜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아~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해.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부모님이 계시냐. 돈 주려고 있냐. 엄마 나 이제 내 직업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좀만 도와주면 안 돼? 그렇지. 했을 때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해야지 하고 줬는데 그걸 제가 이딴 거 필요 없어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드라마. 당연히 고마워 엄마 열심히 학기가 내 힘으로 자립할 거야 이놈의 지켜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에 그럴 거면 이제 크러쉬나 이제 우리 저 로코는 아예 어머니한테 아예 얘기를 하지 말고 그치. 알아서 혼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럼 군대 안 갔다 왔지 아직 둘 다. 그래서 그래요. 보통은 군대를 갔다 오면 정신을 차리지 않나요? 그래도 엄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네, 제가 알아서 할게 했는데 엄마 카드로. 지금도 엄마 카드 써요? 아, 지금은 내 체크 쓰고요. 내 체크 카드. 내 체크 카드. 아~ 엄마 용돈 가끔 드리고. 아~ 얼마 전에 제가 제 돈으로 괌도 보내드렸어요. 아니, 그럼 엄카는 언제 끊으신 거예요? 그거 끊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좀 갑자기 이게 좋아져가지고. 아~ 음원 잘 되나 보다. 아, 음원은 전 진짜 안 돼요. 뭘로 벌었어요, 그럼? 결혼식 사회도 가끔 부탁하면 가고. 아, 사회도 말고 네. 보통 축가로 가지 않아요? 노래 안 부르고. 축가 들어오면 제가 축가는 힘들 것 같고 사회 보니까. 할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제가 아, 진짜로. 네. 아, 그래도 뭐. 가요계 쌍글이라고 다가 여유가 있는 거 맞죠? 금수저 맞죠? 아, 그거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집이 부도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집이 확 산 거예요. 제가 복덩이래요. 아 진짜로 왜냐면 작은 누나가 대박이다. 공식적으로. 야 딘딘 대박이네. 집이 부도 맞아가지고 막 힘든데 네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부도가. 아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죠. 있죠. 아, 우리는 IMF 때 엄청 잘 됐어요. 진짜. 그래서 IMF 때 막 아버지가 뭐 하셔? 아버지 철도 사업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그 어느 쪽이랑 일을 하다가 한번 맞고 직공주 그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또 들어가신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아빠한테 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해줬어요. 근데 또 들어간 거예요 사람. 아 가족 근데 다 얘기할 이게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돈을 못 받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맞아. 우리가 엄청 힘들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도 지금 진짜 한 명 있어 나 진짜 내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 아 호프집이 아니야 여기가. 그래서 잘 나오면 되겠습니다. 소세지도 우리 손님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진짜 고프의 감정이 편안하시고 우리 아버지 맞고 저희 아빠도 맨날 소세지 사고 하시네요. 저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요즘 좀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 딘딘 아빠 아이 금수저라며 이렇게 아빠 어쩔 수 없이 막 계산하고 막 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신세한탄 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딴 소리를 네가 해가지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든지 가죠. 자막으로 뭐 이렇게 그렇고 막 이제 엄카 그러니까 맞아. 사실 엄마 그러죠. 카드 쓴다는 자체가 좀 집안이 상당히 뭔가 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영재들 마음대로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까? 유학파예요, 유학파. 사실 저는 3살 때부터 아기 학교라는 걸 다녔어요. 조기 교육의 팬이에요. 조기 교육의 팬이에요. 저도 아기 학교가 너무 귀여워. 우리 엄마도 한숨 쉬어요. 아기 학교가 아니라? 아기 학교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아기 그러니까 딱 보고 싹이 다른 애들은 엄마가 아기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3살 때부터 아기 학교를 다니고 저는 3살 때부터 영어 과외를 주블로우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너무 일찍 배운 거 미군 부대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 영어 선생님을 해줘서 저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3살 때 막 4살 때 엄마한테 마미 스카이 소 블루 막 이러고 마미 애플 막 이러고 5살 때까지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다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애가 스트레스성 성장 장애가 왔다 이러고. 뭐야. 애가 3살 때부터 너무 공부를 하니까 거의 식단이 식단이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 그러지? 어떤 거요? 공부 그 시간표가 시간을 시간표. 그러니까 너 영어만 잘하는 거야? 공부 그 타임테이블이 거의 너무 셌어. 성장장애가 와서 제가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너무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저 모든 공부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살부터 5살 때까지 키가 8cm씩만 컸어도 186인 거지. 아, 집안이 다 커요 그럼? 뭐 우리 엄마 모욕하는 거? 집안이 크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상당히 좀 더 준비 시간이 좀 예민하시죠. 어머니 많이 사랑해가지고. 예. 아니요. 뭐 유학을 다녀왔는데 영어를 잘못 배워서 고생. 이건 뭐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면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뭐 성적표를 보내잖아요. 근데 저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갈 수 있었던 게 밴쿠버 공고가 하나 있었고 그 바로 위에 안 좋은 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갔는데 개교 이래 유학생이 제가 처음인 거예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돈 주고 이렇게 안 좋은 학교를 왜 오지? 유학비가 얼마나 비싸? 유학비가 이렇게 비싼데 왜 얘가 목숨 걸고 이 학교를 왔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야, 웃긴다. 야, 이거 개교 58년 이래. 개교 58년 이래 첫 유학생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돈 주고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그리고 얘네는 한국인을 거의 캐나다 살면서 자기네 동네를 안 벗어나니까 한국인을 보고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한국말 항상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엄청 빨리 배웠어요. 왜냐 아무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무조건 영어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외소통이 되고 막 네 개그에 막 친구들 막 배꼽 빠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선생님들하고만 대화를 하면 선생님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영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어 선생님 교장실로 가래요. 교장실로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오래요. 페런츠 미팅을 하지. 근데 저는 그때 작은 누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엄마 없다, 누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이제 누나가 와서 막 석고대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죄송하다. 왜?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되게 안 좋게 배워서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누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I ain't got no mama, I got sister 제가 이러니까 나 엄마 없어, 나 누나 있어 제가 이런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뭔가 쎄 보인다 오늘. 약간 반항심이 쎄 보인다. 그러네. 영어에서보단 영어가 약간 그죠. 거친 영어. 친구들하고 영어할 땐 너무 잘 통하는데 이게 선생님하고 할 때 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고개 숙이는 법이 없다. 인사할 때 그렇게 배워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턱 인사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잘못 배운 거죠. 가서 못된 건 다 배웠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미드를 보면서 다시 영어를 배웠어요. 착한 영어를 미드로 배웠어요. 그거 착한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Oh, my mom and dad is in Korea, so can I bring my sister? 근데 이제 요거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What up? 너 뭐야 벌써 했어. What up? 영어 아직 했어 벌써. 걷는 것도 싫어든 깜빡거리는데도 안 뛰더라고요, 딘디 씨는. 아, 진짜? 왜냐면 발 잡고 애들이 안 뛰어요. 제 친구들이 빨간 물인데 다 바지를 여기까지 내리니까 이래요. 깜빡거리면 홈런! 차한테 멈춰! 용산역에서 길걸어가다 택시기사님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뻥뻥뻥! 보통 하면 이렇게 해서 뛰면 보통 이렇게 걷다가 뻥뻥 하면 이렇게 뛰면 된대. 이렇게 안 뛰고 이렇게 뛰면 돼. 그게 스웩. 지금 바지 여기까지 올리잖아. 착해져가 지금. 아, 많이 착해졌구나. 염제죠 이제. 아, 이제는. 어머님이 한숨을 안 쉬어요. 잘 됐어. 아니 그럼 좀 얘기를 좀 바꿔서 그 딘딘 씨네가 좀 밥상이 또 굉장히 유명해요. 엄청나. 거의 뭐 수라상급에. 맞아요. 저도 봤어요. 오, 야, 왜 이래? 뭐야? 혼자 먹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건 잔치도 이거는 잔치라기도 너무 많은데. 평소에 저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명절 가족도 명상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불안한 게 명절이나 뭐 누구 생일이나 이런 큰 날에는 이렇게 같이 가족들끼리 음식을 해 먹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SNS에서 뜨거웠어요. 막. 미친 밥상 이러면서 막 인터넷에서 돌고 기사도 나고 그리고 방송에서 이런 게 소개가 되면서 엄마가 갑자기 부담을 끼죠? 엄청 의식을 하더니 이제 계속 그걸 캡처해서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아들과 함께한 맛있는 밥상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미지 관리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독립을 하고 또 뭐 가족 생일이어서 이제 네. 집에 갔는데 밥을 이제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먹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총을 탁 쳐. 왜 그래? 그때 아직 DP가 안 됐대요. 야 아직 세팅 안 됐어. 아직 이거 영구탕 뚜껑 안 열었어. 이래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섯 명이 이러고 기다려요. 근데 진짜 인서트 따듯이 면이 다 불었어요. 면이 다 불었어. 근데 아직 찌개가 안 나왔다고 기다리라고 그런 거.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다 짠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봐요. 재밌네. 만족해요. 재밌으시죠? 먹어. 그럼 제가 이제 SNS에 또 올려요. 그럼 또 그게 푸사가 돼요. 세리 생일날 아름다운 뭐 밥상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그거는 뭐 특별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게 이제 저 때가 맞다. 아마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평소에 저렇게 먹으면 맞아, 맞아. 잘 됐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제 동생 김대 씨의 흑역사 역사를 지워드려야 되는데 발기 부대인 이건 뭐였어요? 발기 부대인 이건 뭐였어요? 뭐예요? 저는 팩트입니까? 발기부딘 뭐야? 발기부딩이요? 아니 진짜 이거는 사회적으로 맨살이야. 정말 너무 화가 나. 발기부딘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마리텔을 이제 예전에 엄마랑 출연을 했어요. 엄마랑 마리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새해니까 뭐 건강을 챙기자 뭐 이런 주제였는데 저한테 이제 술 담배를 하냐 물어봐서 그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50대가 넘어가면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옆에서 눈치 없이 오 주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뭘 주영아 선생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가 심각한가요? 심각한가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야. 선생님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을 그래 이름을 보고 있어. 엄마는 뭔가 알고 있을 수 있죠. 아니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 캡처가 돼서 올라오는데 주여. 50대 이게 없고 발기부전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오 주여 심각한가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발기부딘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짤이 돌아요. 아 진짜? 그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막 댓글에 딘딘 말고 단단으로 개명해라 막 이러는데 단단히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가 나왔는데 딘딘 촬영 중 발기부전 확진으로 어머! 기사한테 댓글이 막 4천 개 달렸는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어쩐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줄 알았다는 무슨 근거로 얘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달리고 아니 사실 저 요즘 그 딘딘 씨 검색하면 저도 이거 봤거든요. 딘딘 웃음이라고 뭐예요? 사진 많이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해서 웃는 거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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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따라 이렇게 딘딘 웃음? 아 그거 한 여자분이 따라 했는데 아 그거 너무 웃었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거 봤죠? 예.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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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에 이번에 너무 웃기더라고. 이분이 이렇게 찍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가 너무 귀여워. 아니 이가 너무 귀엽고 김영철 씨 아 너무 웃겨요. 아니 이게 갑자기 막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보냈는데 네. 전대 머리가 긴 거예요. 뭐야 이랬는데 딘딘처럼 웃는 법 하면서 이렇게 뜬 거예요 이게. 너무 똑같아.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방송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그게 라미네이트한 이후로 제가 웃음을 저렇게밖에 못 웃어요. 진짜 왜? 네. 모르겠어요. 이가 어색하니까 그러지. 그래가지고 우리 라미네이트 저 한국에서 너무 좋아요. 저 보인다고? 저 라미네이트 잘 나온다고? 너무 좋아요. 재석이 형 저 보자마자 이러거든요. 근데 형이 하면 약간 조롱하는 거 같아요. 형 치열이 예쁘지 않아서. 야, 이분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만나 뵀으면 진짜 좋겠어요, 두 분이. 보고 싶어. 꼭 보고 싶어요. 만약에 방송 보면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진짜. 아니, 진짜 뭐 꼭 좀 만나요. KBS KBS KBS